얘기하시는 네분 성함 그대로 적을 거고, 그리고 이제 무야즈께서 API 근토캠! 근토캠도 면접 보시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가지고 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오마카세나 이런 거 대접하려 그럴 때좀 빼지 마시고 와우. 좀 아, 네네. 좀좀 예,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하이엔가요? 여기입니다. 아니 그냥 디코에 계신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신 작업 하나씩 작업하시면서 네. 날짜 알려준답니다. 네. 네. 누님 죄송한데 혹시 기부왕 이런 건 없나요 혹시?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은 아, 네. 너무 그게 해가지고 만식씩 돈으로 먹는 거예요? 2,500원. 아 씨발 새끼. 아 네. 에이. 너 볼게 좀 이따가. 좀 이따 네네네. 보자. 예. 잠깐 좀 이따 면담 좀 하자 너. 아예. 만식씨 예. 정말 해주고 싶은데 미안해. 네. 아니요. 그냥 장난식으로 말해본 예, 장난식으로 말해본 거고 기부하는. 어, 네네. 아그 뭐지? 어 일단은 아까 만식이한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네. 그 섰다 상금은 오늘 끝나고 네. 회의 다 끝나고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오, 섰다 상금 다 드리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주일 안에 그 섰다 그돈 고르신 길드는 빨리 돈을 갚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이니까 언제냐면은 30일까지입니다. 예, 무적당 갚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30일까지. 무적단은 갚으셨고요. 야, 역시 대형 길드라 시원시원하다. 30일까지 돈 갚아주세요. 아, 우리 봉준 씨 이거 섰다 또 컨텐츠 열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다음, 진심입니다. 네, 아니, 네. 감사합니다 형님. 다음부터 안 될 겁니다. 예. 네. 왜요? 또왜 그래? 아, 근데 그래서 이거 봉준 씨 마음에 공감합니다. 네. 근데 이거 스피커 누가 켰나? 이거 뭐 울리는데 나만 울리나? 누군가요? 봄새이 봄새이가 울립니다. 아, 저 아무것도 안 네. 봄새이가 계속 울리는데요? 아, 그래요? 아. 저 저는 지금 원래 괜찮아. 울립니다. 지금은 괜찮아. 나는 안 들려. 일단 지금 괜찮은데? 아,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봄새이 계속 켜져 있어. 죄송합니다. 잘 됐습니다. 네네네. 혹시 저제 목소리 살짝 줄여 주실 수 있나요, 회장님? 줄여 줄게.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모시기로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API 관련된 회의를 진행을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네. 그 API 관련돼서 초반에는 거의 뭐 풍이 되게 많이 터졌다. 근데 지금 뭐 체감상 뭐안 터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방송에서 제가 종종 봤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의견도 들어보고 지금 사실 좀 약간 업데이트가 좀 정체가 돼 있잖아요. 네. 일단은 마케스가 끝나고 나면 30일 이후부터는 그 개발진 분들이 다 돌아오셔서 로나홀드에 이제 오롯이 힘을 써 주시기로 하셔서 그때부터 업데이트가 폭풍 이루어질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뭐가 우선이고 뭐 API를 비롯해서 다른 것들이라도 뭐가 우선이고 이게 더 우선이다 뭐 내지는 뭐 요런 게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런 거를 미리 얘기해 놨다가 혹시나 뭐 운영진이나 개발진 분들이 먼저 돌아오셨을 때좀 짬이 났을 때 이게 지금까지 아예 업데이트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패치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시간 나실 때 이제 짬짬이 패치 같은 걸 해주시기 때문에 급한 게 있으면 그런 것부터 먼저 수정을 해주시는 쪽으로 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지금 회의하는 게뭐 크게 뭐 의미가 없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회의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런 취지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말씀하세요. 일단 저 의견은 무조건 최우선으로 API가 최우선이라고 네네네네. 생각합니다. 네. 저도 잠깐 말해도 되나요? 네네. 네네. 왜냐하면 아까 뭐 풍선이 안 터진다고 하는데 일단 저도 그렇고 그 버서커 이후로 약간 좀그 뽑는 이유가 뭔가 약간 좀그 사진 그리고 봉주 씨가 엊그제 그런 말씀을 100개 터졌다고. 봉주 씨가 100개 아, 터진 거 이건 100개면은 진짜 진짜 공주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아, 이거 진짜 실한가요? 예. 네네네네네. 이거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통계를 뽑아봤어요. 예. API 통계를 계속 뽑아봤는데, 네네. 하루에 1억 어치씩은 계속 터졌어요. 이 새끼.
예. 그게 이제 티켓 잠재 약간 돌린다고 약간 그런. 네네. 하루에 네. 1억 원치씩은 계속 터졌고요. 네. 딱 오, 감소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아임닥 기간 중에만 감소를 했고요. 아임닥 기간 중에만 감소를 했고 하루에 1억씩은 계속 터졌습니다. 그게 이제 뭐 체감을 한 거랑 또 이게 통계랑 또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로그를 깠을 때는 1억씩은 계속 터졌습니다. 네. 이게 근데 조심스럽게 네.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네. 그 길드원 중에 블랙워크라고 있는데 네. 마크를 하면서 방송 인생에서 첫 저번 달에 100만 클럽을 찍었습니다. 네, 근데 네. 오늘 70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솔직히 지금 API가 이게 3가 진짜 서버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네. 다음 달에 너무 텀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사실 다크레인전 3달 뒤고 홀리나이트 네, 또 2달 네. 뒤고 API를 뽑을 수 있는 게 네. 메아 검수 한 달 뒤인데 이 그동안에 조금 너무 뽑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네네네네. 지금 이 뭐 스리라도 좀 더 땡겨줄 수 있는지 그런 게 혹시 가능할까요? 네네네. 지금 그래서 지금 8월 말에 네. 낮은 강화로 악세사리가 일단 네. 추가가 된다고 공지를 드렸잖아요. 네네. 그거를 지금 일단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지금 미리 그거를 넣어서 미리 뽑게끔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깨방님 말에 네네. 좀 조금만 덧붙이자면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8월 말에 업데이트하는 거 일주일 땡겨가지고 API를 변경할 수 있냐 이게 업데이트가 되냐 안 되냐 이게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같은데. 업데이트가 되는다기보다 네네. 그런 건 돼요. 그런 건 가능합니다. 어떤 거냐면 네네. 그 티켓 같이 이제 종이를 그 한마디로 뭐 어음 같은 느낌이죠. 교환권. 네, 교환권이죠. 티켓을 해가지고 뭐 교환해드리는 아이템으로 교환해드리는 그런 거 미리 나왔습니다. 당신은 이게 뭐 예약권 같은 느낌으로 당신은 이게 당첨이 되셨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근데 그런 거죠. 보는 맛이 좀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렇죠. 예, 보는 맛이 떨어지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좀 애매한 겁니다. 네. 일단 저도 말씀드리지만 아까 깨박이 말도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API가 지금 버서커 이후로 약간 좀 버서커 세 장이 나왔잖아요. 워크 네네. 이후로 네네. 그래서 약간 그 상자 까는 약간 좀 그 상자 안에 뭔가 예, 맛이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까는 의미가 없다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모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모으는 네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약간 좀 추가를 혹시라도 해주시면 그 저도 조심스럽게 말을 하자면은 그 고장각에 나왔었잖아요. 원래는 고장각에 네네. 나왔었는데 5,400개 그 아니면 이제 5,400개 귀속형 고무강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랑 귀속형 왜냐면 시청자 팬분들이 쏴주시는 거는 내가 오늘 BJ가 세지는 걸 보고 싶지 내가 뭔가 쐈는데 이거를 결국에는 길드 확률 길드 차원에서는 결국에 다 길드 네 길드 상자에 가요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쓸 수밖에 없는 뭐 귀속형 뭐 고무강이든 괜찮네. 고장강이든 뭐 이런 거를 좀 추가해 주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 그 정도는 이제 뭐 네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네. 이번에 그 나오는 API 스페셜 리스트도 귀속형인지 가 궁금하긴 합니다. 네.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잘 그 아까 만식이가 살짝 그 전에 먼저 얘기를 하긴 했는데 현상금 걸리는 거 그런 거를 저희가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서버 구조상 채널 여러 개를 왔다 갔다 해버리면 그게 완전 뭐 거의 무효화되는 거랑 마찬가지라 너나 마나거든요. 네.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기능이라 사실 뭐 넣는 게 의미가 없고 사실 풍을 좀 잘 터지게 하려면 오락성보다는 RPG 성장 요소를 잘 넣어줘야 풍이 좀 잘 터진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성장 요소 측면에서는 잠재 능력으로 사실 풍이 뭐 잘 터진다기보다는 이제 꾸준하게 터지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가불기가 좀 걸려요. 상위 길드는 이렇게 돈 찍누가 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잘못하면 서버 밸런스가 확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랑 서버 밸런스랑 이게 어느 정도 그 BJ 분들은 또 풍을 벌어야 되잖아요.
요거랑 또 어느 정도를 좀 잘 조절할 수 있느냐. 요게 사실은 조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풍이 기재들은 일단 좀 네, 풍이 일단 중요하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어떠세요? 근데 저는 그 8월 30일 이후로 이제 폭풍 업데이트 한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 이후에 이제 API가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네네. 뭐 일단 길드 밸런스 때문에 이게 스페셜리스트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인데 왜냐면 그것도 한 운빨이라서 저는 그래야지 다 터진다는 생각인데 저는 네, 네. 좀 이게 안 넣으면은 안 쏠 것 같은데 지금은 그쵸, 솔직히 잠재 빼고는 잠재 빼고는 밑에도 뭐 터질 이유가 없긴 하지 왜냐면 진짜 완전 운빨이라서 이게 솔직히 말하면 네네네. 난 무조건 API 스페셜리스트는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네, API 스페셜리스트는 당연히 넣을 건데 지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라 그 네. 너무 당겨 쓰는 느낌이라 당겨 쓰는 느낌이라서 그리고 또 당겨 쓰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만드는 시간이 있어요 스페셜리스트를요? 스페셜리스트를 만드는 시간이 있어요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는 각 만들어 놓은 걸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만들어요 루나월드에서 루나월드에 나오는 스페셜리스트들은 다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캐릭터 뭐 이렇게 스킬이라던가 설정이라던가 이런 걸 다 하나하나 다 새로 만들기 때문에 있던 걸 갖고 오는 게 아니라서 구현하기가 좀 빠르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당겨 쓰는 게 3를 당겨 쓰는 느낌이란 말인가요? 그쵸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설정이 뭐 우리가 뭐 게임 회사처럼 다 체계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넣어놓기가 되게 앞으로 뭔 말인지 어떻게 될지 알 것 같아요. 모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를 먼저 넣어놓기가 감당이 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홀리나이트를 지금 구현이 안 돼 있는데 홀리나이트를 넣었는데 뽑혔는데 홀리나이트가 바로 구현이 안 되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와. 그러니까 그거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일단 3도 3인데 저는 약간 좀 구성품이라도 좀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귀속형 고무강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게 또 우리가 봤을 때 괜찮다라고 느끼는 거랑 또 개발자의 입장 운영자의 입장에서 넣었을 때 느껴지는 거랑 또 이게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이제 서버를 운영했을 때 봤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구성품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저희가 그 로나드가 말한 것처럼 RPG형 성장형인데 성장형이 결국 몇 가지가 없거든요. 뭐 룬 그리고 뭐 장비 그리고 저희가 먹는 포션 뭐 포션 뭐 상위 호환이겠죠. 결국 API에 나오는 거는 그거밖에 없기는 해요. 스페셜리스트 제외하고는 룬과 포션과 그리고 저희가 끼는 장비 이런 거밖에 아직 없어서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왜냐면 이제 홀리나이트라던가 이런 캐릭터들의 성능 같은 게 아직 검증이 안 됐잖아요. 물론 이렇게 크로츠키나 이런 캐릭터들의 성능을 미리 체험을 보고 여러분들이 뭐 API를 해가지고 뽑은 건 아니지만 그동안 모든 캐릭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며칠 만에 캐릭터를 받은 거랑 몇 거의 한 달, 두 달, 한 달이나 뭐 며칠 몇 주를 기다려서 받은 캐릭이랑 사실은 그 기대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홀리나이트 같은 경우는 뭐 2주, 3주를 기다릴 수도 있는 건데 막말로 API 확정권을 받아 가지고 뽑아 가지고 그렇죠. 만약에 미리 API로 뽑아서 스페셜리스트 미리 스페셜리스트를 미리 뽑았어 여기서 우리가 미리 그 추천권을 넣어가지고 API에 미리 홀리나이트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확정권을 뽑았어 이거를 그래서 한 2, 3주를 기다려가지고
받았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2, 3일 뒤에 전직할 수 있는 거랑 2, 3주 기다려가지고 전직할 수 있는 거랑 그 시간 비용 때문에 더 화가 날 수 있거든요. 기대치가. 네. 아니면 이런 건 어떤, 제가 이거 진짜 정말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정말 조심스러운데 결국에는 그러면 장비류예요. 장비류인데 그 장비가 랜덤하게 나오는 건 어떨지, 그냥 랜덤 옵션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판토를 끼고 있잖아요. 이런 류의 판토르 장비인데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랜덤. 체력은 고정이 돼? 지금 뭐 보면 뭐 투구는 아, 랜덤으로. 확률, 네, 투구는 치명타 확률 뭐 이런 거밖에 없기는 할 것 같아요. 상자 까매죠 결국. 아니면은 뭐 공격용 물약 상자를 만든다든지. 저희가 지금 계속 초점이 계속 스페셜 리스트에 관한 얘기만 해서. 나도 스페셜 리스트만 계속 네.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게 다 맞는 말이라.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좀 구성품 쪽에 약간 좀 그걸 했던 거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 풍선이 안 터지는 구조니까 전부 다 지금 네. 그래서 약간 터지는 뭐라도 있으면은 그 상품이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팬분들이 싸주시니까 근데 뭐 이렇게 스페셜리스트가 그러면은 뭐 개발 기간이 뭐 몇 달씩 걸리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3일? 2, 3일? 2, 3일 정도 걸려요. 딱 붙잡고 만드시면 크로츠키도 그때 이제 설정이 잡힌 거는 그 전이니까 왜냐면 설정은 우리가 다 잡아놓고 있잖아요. 진짜 딱 개발 기간은 이틀이에요. 이틀 3일이에요. 죄송한데 넣어주시면 안 돼. 그게 좀 뭔가 지금 저는 3가 아닌 입장에서 엄청 간절한 건데 이게 사실 아 미리 전직권 교환 전직 이게, 교환서를 아니 아까 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게 오래 기다렸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근데 여태 모나 서버 운영 방식 봤을 때 운영자님들 엄청나게 빠르게 피드백을 받아서 너무 좋은 것 같으면 너프를 하고 그건 중간중간에 또 뭐 버프나 너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아예 터질 수 있는 구도라든가 명분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좀 빡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뭐 조율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예. 좀 힘들 아니 그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로나도나가 아까 전에 2, 3주 걸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 방금은 또 2, 3일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 개발이 말이야 개발이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일 날 일단 업데이트가 된다고 치면 API 업데이트가 된다고 치면은 바로 아니, 근데 홀리나이트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내 말이 홀리나이트가 업데이트 되는 시기가 이제 바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로드맵에 몇 번째였는지 매화검수가 먼저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매화검수. 매화검수가 먼저였잖아요. 그렇죠. 매화검수랑 9월 업데이트 순환인가요? 이게. 근데 API는 그냥 별개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 버스커 블레이드처럼. 그러니까, API를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은 홀리나이트는 그러면 따로 미리 전직 교환서라도 먼저 넣어놓자라는 건가요? 저는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홀리나이트 만약에 나오면 홀리나이트인가요? API로 나온다면 홀리나이트죠? 홀리나이트 네 홀리나이트. 좋습니다 홀리나이트가 또 세 장이 뽑히면 또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구성품을 이야기한 건데 이게 좀... 구성품에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은 이거부터 결정하고 갈게요. 홀리나이트 전직 교환서라도 미리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어떡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3가 아닌 입장에서 엄청 좋다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귀속인가요? 교환인가요? 이거는? 귀속이 아니면은 봉준이랑 전화 3인 사람들은 뽑을 이유가 없긴 하죠. 어차피 상자를 또 깔 이유가 없긴 해서 이게 좀 어렵네.
그래서 참 양쪽 다 가거나. 그렇지. 쓰리인 사람들은 상자를 어차피 똑같이. 그러면은 그런 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스페셜 리스트 만인의 준한 구성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자, 결국에 장비류죠. 근데 제가 이게 성태형이랑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그 기속이 되어야지 맞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쓰리가. 근데 기속이 되어야지 맞는데 일단 저희 둘이는 아예 안 터질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길드가 세지는 걸 보고 싶지. 이게 성태형을 좋아하는 사람 팬분들 아니면 저를 좋아하는 팬분들은 당연히 이제 무적단 애들한테 쏘겠죠. 당연히. 왜냐면 걔네들이 뽑아야 되니까. 우리가 뽑아봤자 어차피 못 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준하는 뭔가가 있어야지 이게 제방 시청자들도 쏘고 성태형 시청자들도 쏘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3인 사람들은 다 똑같은 구조일 것 같은데 지금. 네. 그리고 블레이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다 다른 3들도 아예 안 터질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안 터지지 안 터지지. 어. 그러면 돌고 돌아서 이제 구성품 얘기인 거죠. 일단 그러면은 로나나가 말한 대로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다 괜찮으신 건가요? 저도 뭐 쓰리가 아닌 경우로서 전 좋다라는 생각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쓰리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쓰리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의견을 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저는. 그러니까 봉준이 말에 저도 약간 좀 그건 이게 귀속은 괜찮은데. 다른 거라도 약간 좀 그 나올 수 있는 뭐라도 있으면은 뭔가 터지지 않을까 다 같이. 라이트 유저로서 의견 살짝 보태면은 저도 성태 회장님 말씀에 좋은 게 이게 저희가 이제 구성품이 워낙 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리스트가 필요가 없거든요. 완전 라이트로 가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구성품이 있으면 좀 많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라이트 유저가 아예 없는 건 또 아니어가지고 사실. 예를 들면 뭐가 아니면 있어? 좀 낮은 확률로 제가 이거 얘기를 하려다가 말려다 지금 되게 고민하다 넣었는데 네네. 되게 낮은 확률로 3 선택권을 넣는 건 어떠세요? 아 그러면 그러면은 저희가 너무 그거죠. 또 봉준이 나랑 또 정신 나갈 것 같은데. 정세희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 그 저희 제가 저희 벚꽃단에서 생각한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조금 말해 볼게요. 네. 그 54개에서는 무기 강화석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희 지금 하위 길드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게 그냥 좀 무기 강화성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생선 말고 좀 좋은 음식이나 막 허루까지는 바라지 않고 뭐 토마토 수프? 막 그리고 옥수수 뭐 빵인가? 그런 것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그리고 540개에서는 무기 강화석이랑 고무강 아니면은 아르콘디움? 그 조금 고무강을 좀 확률적으로 나오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귀속 고무강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 네, 귀속 고무강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거. 그리고 지금 이거 방금 그거 뭐야 그 쓰리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가 생각난 건데 질수님도 추가해주신 건데 권 얘기를 했는데 요거. 방금 그래서 성태랑 봉준이는 또 머리 터질 것 같다 얘기했잖아요. 정신 나갈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정신 안 나가게끔 하루 일일 제한을 두는 거예요. 일일 제한? 응. 몇 개 뽑을 수 있게. 몇 개까지만 할 수 있게.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아 왜냐면 저 뭔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쓰리 이런 기소권 자체, 아니 그 선택권 이 자체를 또 뭔가 유도해서 이렇게 해야 될 생각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요. 선택권 자체가 애방인 것 같아요. 저는. 최소치를 준다고요. 최소치를. 아 최소, 그러니까 최대 몇 개까지만 할 수 있게. 하루 일일 제한. 몇 개라는 게 혹시 그 그러니까 깔 수 있는 동직률을 못 하게끔 머리 안 아프게
비속 고무광 좋고요. 제 생각은 인성장. 제 생각은 쓰리 선택권은 더 이상 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쓰리 선택권은 좀 빡세서. 맞습니다. 그럼 저도 그 세인님 의견에 좀 비슷하게 540개는 뭐 비속 고무광 낮은 확률로 엄청. 그러니까 뭐 5,400개는 비속이 아닌 그냥 고무광 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치면은 누나가 걱정하는 게 약간 좀 쓰리인 사람들도 안 터질까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들 풍을 걱정을 하는 거잖아. 지금 아 내가 얘기를 내가 말을 못 하는 건지 설명을 더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쓰리 개수를 이길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뽑기를 이길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보통 모바일 게임 같은 거 들어가면은 하루에 우리도 별풍선 충전 하루에 5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처럼. 오케이. 그것도 뭐. 아 근데 일단 저는 아까 말했던 뭐 비속 고무광이라도 나오면은 터질 것 같은데 풍선이. 네, 일단 기속 공방도 그런 뭐 구성품만 있으면 로망 해물인데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네네. 엄청 RPG 하시는 분들이 조금 예민한 문제긴 한데 혹시 50% 확률 강화 보호권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구성품을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귀속 고무광 하나랑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원래 9월 달에 업데이트될 예정이었던 게 장신구잖아요. 네, 장신구. 장신구에서 그 아직 뭐 말은 안 나온 거잖아. 장신구 이제 9월 달에 업데이트되는 거지. 그건 아직 밝힐 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요? 장신구가 어느 정도 아니야 그거 장신구 아까 제가 듣기로는 그 상자 까면은 3강 이상인가 몇 강 이상 나오는 건가? 그러니까 장신구 까면은 1강에서 네. 3강까지 랜덤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장신구가. 맞아, 맞아. 근데 네. 장신구는 강화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1강에서 3강 정도 강화된 게 굉장히 좋은 수치예요. 맞죠, 맞죠. 네. 네, 네. 저런 것만 있어도 약간 좀 터지는 구조에서. 5,400개 뭐 룬 상자라는 말도 나오고 하네요. 적중 그런 적중이 많이 좋으니까 요새. 아 그거는 어떨까요? 어떤 거? 5,400개 뭐 룬 조합기? 뭐 쓰잘데기 룬이 많잖아요 지금. 아 이거는 좀 네, 룬이 있는 길들에 한해서긴 한데. 뭐 5,400개 뭐 룬 재조합권이라든지 뭐 이런. 아 룬 재조합권 재조합권 네. 괜찮다. 네, 뭐 이런 괜찮다. 네, 구성품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스페셜리스트 너무 지금 당장 말해서 될 게 아니라 룬 제조합권 이런 거 네. 괜찮네요. 네, 제조 진짜 준다기보다 제조합기가 날 듯. 아 예, 제조합. 그냥 쌓여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다들. 안 좋은 게 많이 쌓여 있어. 머리가 좀 좋네요. 지금. 예, 아 감사. 오늘 많이 쓰셨더니 좋아져. 아 예, 개박씨. 당신 좀 이따 보시고요. 대조합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 좋다 그러면. 근데 그거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구성품만 바뀌어도 엄청 많이 맞아, 터질 맞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그거야. 구성품만 그런 구성품 뭐 고무광 귀속이라든지 이런 거만 있어도 다 터지는 구조긴 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O를 눌려 보면 이게 구성품이 별풍선 티켓, 구운 물고기, 버스커 블레이드 전지권 이렇게 세 개인데 저는. 좀 다양하게 해서 구성품이 많아서 다양하게 해서 확률이 뭐 솔직히 말해서 몇 퍼다 이런 거 공개할 필요도 없고 그냥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청자들이 보는 맛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쏠 것 같아요. 다채롭게? 예.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룬 상자 교환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무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뽑는 맛이 있게끔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뽑는 맛이 있게끔. 네. 품목이 좀 많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한 다섯 개도 솔직히 전 적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확률만 적으면은 이게 나올까 저게 나올까 막 이런
맛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작다 보니까 좀 많아서 어 이것도 나오나? 그럼 5,400개 한번 싸봐야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마음 상자를 로나로도 구매할 수 있게 하려고 하거든요. 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풍선 그래서... 안 터지는 분들은 약간 좀 돈 벌어서 살 수 있는 구조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요거를 가격을 대충 어느 정도면은 살 수 있을지 할지 그런 거를 좀 한번 체감상 얼마 정도면은 괜찮을지. 큰 마음 상자 기준으로 일단 보면은 큰 마음 상자가 5,400개. 와 근데 이거 좀 약간 측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이게, 네. 이게 현질 기준이잖아요. 현질 기준. 네. 그래서 그거는 나오고 나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맞아. 다시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 이게 구성품을 보고 어 이 구성품이면 야 5,400개 100만 원이면 한번 돌려볼 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로나로 사는 거는. 네, 로나로 사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 홀리나이트 때부터는 그렇게 가기로 했었거든요. 홀리나이트 나오는 상자를 네. 이제 스페셜리스트를 이제 그 밑에도 이제 네. 한번 도전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저 가격대를, 의견 네네 의견 하나만 내자면 네. 이게 솔직히 누나 입장에서 그 좀 약간 쏠림 현상 때문에 좀 약간 이거 돈 찍누가 안 되게끔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러면은 그 구성품 자체가 54개, 540개도 똑같이 하면 더 쏠림 현상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5,400개는 좀 솔직히 말해서 이제 큰손 많은 방들이 계속 터지잖아요. 네, 그래서 54개, 540개도 터져도 아 이거 나오는구나 라고 해야지 시청자들이 좀 많이 쏘실 것 같아요. 나오는데? 아 그러니까 그치 확률만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구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마음 상자랑 중간 마음 상자랑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54개 좀 조심스럽지 이제 구운 생선 좀 이제 벌어 아까 말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박씨 집중 좀 부탁드릴게요. 들려들었네. 그래서 저는 이 54개, 540개가 좀 많이 터지고 솔직히 말해서 시청자 입장에서 그 응원하는 길드가 세지려고 했을 때 54만 원 좀 많이 부담스럽지만 5,400원은 어, 야 이거 만약에 내가 쐈을 때 이거 뜨면은 진짜 좀 뿌듯함을 느끼고 그다음에 세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좋을 것 같아서 저는 54개, 540개도 똑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똑같은 확률로 아니 똑같은 확률은 아니지만 5,400개보다 확률이더라도 같은 구성품으로 해달라.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밑에도 잘 터지게 약간 좀 기대할 수 있게. 그러면 지금 저희가 좀 의견이 좀 좋은 게 나왔던 게 일단 뭐 악세, 장신구 뭐 1강에서 3강 그리고 귀속고무강, 룬 제조합기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룬 상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신 그것도 귀속 룬 상자까지. 어, 룬 상자 귀속요. 왜 룬 상자 귀속으로? 그럼 음식도 괜찮지 않나요? 음식? 음식을 지금 만드는 거보다 좀 더 좋게 나오면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먹는 거보다 효율적인 더. 저는 이게 시청자들 의견 중에 뭐 파편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태양의 파편 이런 건 좀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노력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그렇게 치면 ABC도 똑같지 않냐라고 하는데 ABC 캐는 것도 똑같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게 룬 상자 그냥 완전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네. 저는 태양의 파편 이거 넣는 거는 별로. 왜냐면 그거는 태양의 파편은 기속으로 나와봤자 못 만들잖아요. 근데 룬 상자는 기속이면 깔 수가 있잖아요. 그 본인이 원활한 팬 그 BG에 강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치면 그냥 판토르를 넣어달라고 해야지 기속으로. 아니면은 이거 진짜 조심스럽게 말하는 건데요. 길드 단위로 할 거면은 아니 지금 생각해봐야 돼.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그것도 괜찮은 건데 에메랄드 교환권도 저는 이번에 나왔죠. 그거 좋아요. 나왔는데, 맞아요. 어 나왔는데 그 에메랄드 교환권도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거 하나씩 나오는 거 그 꿀이었어요. 맞아요. 전 그래서 그거 두 세트 뽑았거든요. 저도 많이 뽑았습니다.
스킨 대신 약간 좀 에메랄드 교환권이라든지 어차피 한 개 딱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확률 낮은 거는 그 별풍선 티켓인 거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왜냐면 잠재에 계속 돌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티켓 갖고 계신 것들은 또 이것저것 교환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바꿀 거예요. 네네. 너무 좋습니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 더 말하자면 로나 복권 정도는 어떨까요? 로나 랜덤 산자 이런 거? 아, 그 돈, 돈. 네, 돈이든 뭐든. 그래서 딱 복권형으로 하면은 저 거기서 돈도 나오고. 아, 우리 시즌 1 때 로또 했던 것처럼?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게 솔직히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로 3 이런 게 안 돼서 지금 다 모아두고 있는 거잖아요. 큰 마음 상자 이런 거를. 네. 큰 마음 상자 이런 걸 다 모아두고 있는 건데 이거 모아둔 게 제가 늦게 와서 못 들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거 나중에 업데이트 되면 다 바뀌는 건가요 이게? 바뀔 수 있어요. 아. 바뀔 수 있어요. 그건 걱정하지 않아서도 됩니다. 이거는 바뀔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힐 같은 경우에 환불이 좀 빡세게 들어오고 있어서 불상사가 생길 수도 그렇죠. 이거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총대 메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아임닭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좀 많이 욕 먹을 짓을 이게 배송 문제가 너무 세서 저도 지금 계속 이게 시청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배송이 너무 빡세서 해외 직구보다 더 걸린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좀 할 말이 없다. 저 솔직히 환불 당해도 이거는 뭐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솔직히 너무 빡세네요. 맞아요. 네. 이런 타이밍 죄송합니다. 하나 더 의견 내주실까요? 네네. 아 좋습니다. 길드 일주일에 한 번 뭐 보스 레이드 같은 것도 넣으면 네 그거는 이미 있어요. 아 있어 이미 있어요? 아 있어 보스 레이드 있어 그 9월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그 뭐야 그게 초반에 그거 있었어요. 네 제가 그때 못 봤나 보다. 그래서 저는 이거 헤이 좀 약간 그 진행을 빨리 하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 8월 30일 날 만약에 API 업데이트 됐을 때 3가 있고 없고 그거 정하고 그 다음에 구성품 빨리 정하고 이게 가장 회의가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악세 들어가고 네. 악세 던전 나오고 그날 8월 30일 날 8월 30일 나오는 게 악세 던전 일단 그때 악세 확실히 나오고요 네. 비속 고무강 고무광. 네. 론 제조합기는 그때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히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네. 일단 좋은 네. 생선 빼고요. 네. 기속 고무광. 기속 고무광은 지금도 넣을 수 있어요. 네. 기속 고무광은 지금도 사실 넣을 수 있고. 아 8월 30일 또 개발이구나. 악세 던전을. 네, 그렇죠. 귀속 고무광을 API에서 지금 넣을 수 있고요. 네. 귀속 론 상자 지금 넣을 수 있고요. 그러면 넣을 수 있으면은 조금 빨리 하는 것도 지금 넣을까요?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해요 성태 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속 고무강이 있고 그다음에 기속 룬 상자가 있어도 이게 나중에 그 3 선택권 3 나오니까 난 좀 더 존버할래 아니면은 그때 싸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정해야 되지 않아요? 아. 예. 왜냐면 더 기다리는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고무가 룬 상자 이거 뭐 난 필요 없어. 난 3 선택권이 우선이야. 다 그렇게 생각할 걸요? 맞는 말이에요. 무조건 3가 먼저죠. 근데 이게 아까 봉지령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5,400개, 540개, 그 54개 구성은 같지만 확률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덜 터지는 방에서도 요거는 충분히 깔 만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당장 뭐 되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나오는지 얘기를 해줘야지 존버하는 사람도 네. 존버를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54개 540개에서 그러니까 5,400개는 종전 그대로 둘게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네, 5,400개는 지금 아직 스페셜리스트에 관련된 얘기는 아직 안 됐잖아요.
아직 뭐 정확히 안 됐으니까 5,400개는 종전 그대로 아직 둘게요. 왜냐면 이게 스페셜리스트가 스페셜리스트 때문에 아직 남겨두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스페셜리스트가 들어있는 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또 코드를 바꾸려면은 개발진이 오셔야 되거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54개, 540개 지금 터지신 분 있나요 오늘? 네? 아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54개, 540개도 소모되려면은 지금 당장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근데 540개, 554개는 지금 많이 다들 까시고 5,400개를 대부분 모아두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5,400개를 제일 많이 모아두셨죠. 네네네. 5,400개를 대부분 모아두셨고 54, 540은 대부분 그때그때 까시고 맞아요, 맞아요. 때문에 예, 예, 맞아요. 네. 그래서 54랑 540개, 540개는 아르콘디움이 지금 나옵니다. 요거는 계속 필요하시니까 냅두고요. 네. 네. 아르콘디움 그리고 귀속 룬상강, 네. 귀속 룬상자. 와 묻혔네. 540개. 오. 와 너무 좋다. 요거를 네. 확률을 많이 낮추긴 하겠지만 요거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54개도 똑같이 안 되나요? 54개에도 똑같이 해서 네. 확률을 좀 더 낮춰서 넣겠습니다. 네. 와, 나머지인데요? 54개 음식도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음식을 뭐 옥수수빵 같은 거 하나 넣을게요. 옥수수빵 너무 좋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연어를 빼고 옥수수빵을 넣을게요. 에메랄드 교환권도. 아, 그거는 에메랄드 교환권은 네. 별로? 아직 그거 티켓으로 바꾸는 걸로 하고 그 박물관도 아~ 있잖아. 그러면 그거요. 기속 고장강요. 기속 고장강도. 기속 고장강? 네. 같이. 응. 예, 네, 기속 고무강, 기속 고장강. 아니 근데 기속 고장강은 그러면은 연금 출사가 하는 일이 너무 없는데? 아니요. 어, 아닌데? 기속이라서 말하는 거는 아, 예, 알겠습니다. 맞게. 그리고 네. 저 네네네. 즉석 복권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석 복권. 네, 그거는 개발을 해야 돼. 그건 개발해야 돼. 그건 개발해야 돼. 네? 없는 거를 만들어야 돼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맞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괜찮은 거. 지금은 이거 오늘 내로 할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 너무 좋은데. 와우. 지금 룬 교환권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안 되니까 나중에 되는 거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물약을 좀 더 좋게 조금 수치를 좀 더 높게 예를 들면 어떤 그냥 옵션이 좀 더 좋게요 물약을 그렇죠 뭐 운상자 약간 그러니까 운 포션이 10이라고 올라가고. 치면은 네 운 포션이 10이라고 치면은 뭐 15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될까요 똑같이 해서 요거를 이렇게 수정하면 될까요? 지금까지는 좋은 거 혹시 좋은 의견들 있으면은 어차피 의견이니까 그냥 네, 의견. 하나씩 얘기해 보면 좋다 안 좋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시청자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씩 던져보죠. 예, 의견이니까 어차피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당장 있는 거. 지금 당장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개발 안 해도 되는 거. 예. 뭐였지? 뭐 종결 곡삽 이야기도 나오네요. 종결 곡삽. 오. 오, 그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종결 곡삽. 아 랜덤으로. 네, 랜덤으로. 그리고 뭐 농부들 위한 뭐 그 괭이 많이 쓰나요, 돈만 씨? 네, 괭이. 예, 괭이 많이 쓰는데. 오, 괭이라든지. 괭이 좋아요. 괭이? 네, 괭이. 종결 곡삽 괭이 막 이런 거 아니면 뭐 랜덤으로 종결이 안 되더라도. 아니 근데 저 의견 하나만 내도 되나요? 네네. 저 이경민 저거 너무 동겜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그럼 쟤는 별풍선 안 받는 거죠? 에? 그게 뭔 소리야? 지금 채팅에 너무 동겜 될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기분 탓입니다. 아 그쵸? 네. 네네 맞습니다. 아 버프. 아 버프. 그건 인정. 별로시죠? 팬먹이. 팬이요? 팬먹이? 그게 뭐야? 네. 팬먹이? 일반먹이 네. 일반먹이? 일반먹이? 네 근데 일반먹이 먹이는 근데 그거는 노력으로 해야 그러면은 요리사가 너무 그거일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르콘디움이 없어서 아 그러니까 아르콘디움이 있잖아 54개도 54개도 아르콘디움 넣으면 안 돼요? 네네네네 네. 확률적으로 넣는다고 했어 좋다
54개도 아르콘디움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아르콘디움 그거니까. 진짜 없어. 그러면은 지금 구성품 일단 오늘 안에 할 수 있는 거 일단 조금만 적어보면, 정리를 네네. 좀 해보면 옥수수빵 10개 네. 54개에서 옥수수빵. 귀속 고무강, 귀속 고장강, 귀속 논상자, 아르콘디움 요렇게 아르콘디움 네 이렇게 다 4개? 다섯 개는 안 고장강 고무강 해서 아 고장강 기속 어 기속 고장강까지 와 네네. 근데 아 이렇게만 되더라도 그것만 있어도 어 이거 미쳤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소홍이 미쳤는데 아니 이거 그리고 티켓까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깡이 티켓인 거잖아 그렇지 어 아 이거는 이건 미쳤는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뽑을 맛이 야무질 것 같은데 야무치지 야무쳐 아 혹시 그럼 네더주게는 어떨까요 아르콘디움이랑 비슷하게 네더주게? 네 무결곡상 그냥 다 사 그냥 아니야 네더주게 아 그냥 의견이지 물어보는 거라서요 아니 그 이, 여기서 뭐 랜덤으로 저기 그 로나 나오고 이렇다고 하는데 아, 네, 이거는 별론 거 별로지 않나요? 복권도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아 돼요? 오늘이? 복권이? 네네네 우와 좀 복권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복권은 재밌는데 이게 오늘 중으로 되면 대박이지 오늘 한번 해볼게 테스트 해볼게 아 오늘 드디어 별풍선을 받겠다 근데 재밌겠다 전 구성품 너무 만족입니다 근데 저는 네. 제 의견 하나 말해도 될까요? 그 네? 없는 거를 지금 만들어야 되니까 복권을 근데 그거 개발 시간 때문에 이게 또 미뤄지면 안 돼서 저는 이것만 되더라도 개발 시간 없다고 치면 난 그냥 바로 이거 했으면 좋겠어 복권 개발 안 시간 없어 개발 시간 없어요 요거는 어? 있는 거라서 요거는 지금 바로 돼요 이해하셨나요? 예. 그 나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복권 나오면 복권 1등 2등 뭐 이렇게 또 공지 뜨고 이러면 또 뽑는 맛이 있으니까 그쵸 와 막 축하하고 사람들 그치 그럼 누님 혹시 그 말한 부분이 복권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얼마나 걸리는지도 물어봐 주실 수 있나요? 뭐가 얼마나 걸린다? 뭐 된다고 하시면은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는지 오늘 한 밤 11시 전까지는 와 진짜? 와 뭐야? 그게 된다고 아니 이게 그럼. 바로 된다고? 저 오늘 휴방 아 아닙니다 그러면은 밤새 하죠 예? 혹시 그럼 룬 제조합기도 11시까지 룬 제조합기는 아직 안 돼요. 그거는 약간 구성, 조사를 해야 돼요. 아, 구성해야 되는 네네.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최대한 여러분이 이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게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게 개발 로드맵이라고 내놓은 게 그것도 최대한 좀 넉넉하게 이해했어요, 그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맞아요. 패치 같은 것도 보면은 되게 빨리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이게 그런 것도 맞아요. 다른 데서 뭐 얘기하면은 뭐 2주, 뭐 네, 일주일 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잡는데 네. 그런 것도 이제 되게 빨리 해주시는 거라서 맞아요. 네. 이거에서 한 가지 좀 약간 의견들 내도 될까요? 네. 이게 그 질추님이랑 그다음 운영진님이랑 누나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 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길드 레이드나 아니면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공성전을 생각했을 때 16인이 맞는데 이제 최소로 줄여가지고 14인으로 했잖아요. 이게 14인 고정인 건지 아니면은 나중에 네네네. 혹시라도 늘릴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네. 원래는 질추님이 20인으로 서버를 운영을 하셨었대. 아, 그 공성전을요? 이런 거를. 20인으로 서버를 운영을 하셨었는데 우리는 처음에 10인으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10인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슈가 있어서 12인이 됐었고 지금은 네. 10인으로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돌려봤는데 이게 조금 무리가 있어서 처음에 16인 정도 해야겠다. 내 파티는 돼야 되니까 했는데 네. 16인 했을 때 반발이 너무 심했어서 다시 이제 돌렸었는데 네. 다시 한번 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12인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다시 이제 14인으로 이제 부탁을 드린 거거든요. 네. 사실 16인으로 한다고 해도 네. 사실 제가 지금 네. 어깨가 너무 부서져가지고
이거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길드가 어찌 됐든 간에 다 터졌잖아요. 근데 이 터진 와중에 솔직히 지금 두 명 안에 못 들면 좀 약간 소외될 것 같아서 저는 이왕 나중에 만약에 늘린다고 치면 그냥 빨리 그냥 업데이트 그냥 말씀을 해주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빠르게 16인으로 왜냐면 나중에 지금... 16인 되는 거랑 지금 왜냐면 좀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소속을 소속감이 없으니까 아예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도 다 꺾이고 아 나는 2인에 못 들어갔으니까 아 나머지 2인 이거 하, 가망도 없어 이렇게 되면은 너무 게임 자체가 좀 약간 즐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일단 나중에 들어간 거랑 지금 들어간 거랑 큰 차이가 있긴 근데 제 생각엔 14인이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로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인이 맞으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른 이제 그 만약에 못 들은 이제 사람들도 아 우리 다 같이 다시 해보자 이렇게 되니까. 저는 14인으로 이제 오피셜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확실하게 14인으로 주님한테 말씀 드렸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사실 저도 지치고 이제는. 예. 그리고 좋아요. 그래서 부탁인데 성태 굴었단 그만해줘. 아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그만하세요, 성태 씨. 굴었단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그 용병 시스템은 어차피 나중에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했지만 그 용병을 위해서 지금 스펙업을 하고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용병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약간 구체적이게 나중에 업데이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면 애들이 좀 더 이제 그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게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 네. 확정은 아닌 거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용병이 된다면 용병 2인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인에서 용병 2인까지 생각 중이신 거네요. 그러면? 네네네. 이거는 생각 중인 거지 확정이 아닙니다. 이해했어요. 왜냐면 애들이 네네네. 이게 소속이 못 들면 동기부여 자체가 아예 없을까 봐. 네네네. 네. 그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네. 재밌겠다. 재미없을 거야 개발. 아니야 죄송합니다. 용병 근데 뭐 확정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예 확정이 생각 아니라서 생각 중이시니까 또 그렇지 이게 또 왜냐면 지금 또 14인쟁을 지금 아예 안 해봤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또 14인쟁을 했는데 너무 이게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나중에 또 한번 봐야 돼요. 14인쟁도 안 해봤고 이렇게 때문에 네. 나 늘린 순간 또 그게 줄일 수 줄이는 게 너무 빡세서 맞아. 그래서 그래서 저는 게 너무 빡세 맞아요. 맞아. 일단 늘리는 건 뭐 어차피 더 늘릴 수가 있는데 줄이는 건 너무 빡세서 저는 뭐 맞아. 일단 뭐 운영자님들이랑 또 뭐 로나 누나 또 테스트 해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 저는 뭐 존중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네. 공성전이 네. 제가 시스템을 계속 보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고 일단 네. 저는 많은 길드들이 최대한 많은 길드들이 소외되지 네. 않고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 게 참여했을 때 이득을 굉장히 그러니까 참여를 하는 것 자체로 이득이 네.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꼭 참여를 한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 성을 차지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일단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 의견 하나만 더 내도 되나요? 네네. 그거랑 똑같은 맥락인데 룸보스 저는 동시진 해야지 그 많은 길드들이 룸보스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고정으로 저는. 근데 그게 네. 시스템상으로 그러면 다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 힘들구나. 그러니까 리셋은 되는데 그게 고정하는 거는 또 개발이 들어가야 돼요? 네네네. 개발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의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는데 아쉽네. 그거를 이제 하려면 다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어? 이거는 어떤지 제가 그냥 의견 내는 겁니다. 네? 네? 이게 솔직히 말하면 BJ들끼리 그 룸보스 시간 정해놓으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동시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별로입니까? 네? BJ분들? 어떤 거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시간을 저희끼리 정해놓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네, 동시제니잖아요. 별로입니까? 루버스가 아... 나와도 이 시간에 하자. 11시 하면 11시 하자. 그냥 8시 하면 8시. 별로인가요? 어 근데 그게 이제 네. 죽는 시간에 따라서 아 그게 달라서 시간이 달라지니까 또 다르고 어. 죄송합니다. 무창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견 좋았습니다. 의견 네. 괜찮습니다. 네, 의견이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게 그때 한번 동시즌 됐었잖아요. 그때 막 뭐 여러 길드 오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네. 지금도 룸보스 여러 길드 딱 가는 느낌 아닌가? 룸보스 할 때 그쵸? 할 사람들은 하고 어 할 사람 딱 들어 일단 저 일단 14인으로 한 번도 안 해봐서 광물 서버 이런 거는 보통 2주에 한 번 그 리셋인가 아니면 1주에 한 번 이 광물 서버가 지금 해마을 달마을 에메랄드의 몇 배 지금 에메랄드 매장량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파 먹은 에메랄드는 거의 겉만 그냥 겉에 있는 와. 예를 들면 케이크로 따지면 케이크 겉에 있는 생크림만 싹 핥아먹은 수준이에요. 아 맛있더라고. 그게 제일 맛있는데. 네. 그 보이니까 그러지. 그냥.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긴 합니다. 네. 아니요. 아직 때문에. 많이 남았네요. 리셋하기도. 와, 겉핥기가 대박이더만. 네, 그냥 겉만 핥으신 거예요. 네. 아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혹시? 엄청 많습니다. 해마을 달마을의 매장량 몇 배입니다. 한 달은 거뜬하다고 하시네요. 한 달은? 어. 그 정도. 구성품 딱 그대로 가는 걸로 지금 가는 건가요? 네네네네. 구성품은 그대로 지금 또 지금 바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버그 아닌 버그를 좀 발견했는데 네? 이거 혹시나 또 그 꼬투리 잡힐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제가 그 뒤에 있는 컴퓨터 제 방송 보면 뒤에 있는 컴퓨터로 하고 그다음 앞에 있는 컴퓨터로 막 하고 이랬는데 이게 API가 그러니까 로그인이 섞였어요. 로그인이 섞였는데 어떻게 됐냐면 54개를 썼는데 나한테도 들어오고 우리한테도 들어와. 아, 연동이 돼 가지고. 부부 사기단.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항상 지금 둘리님한테 54개를 받았는데 나도 받았고 얘도 받았어. 아 그러면은 로그아웃 해주세요. 네 했어요 당연히 했어요. 네네네. 예예 당연히 했는데 예 이렇게 되구나. 이 저거 좀 해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예 뭐 얼마짜린데 54개? 예 그래도 하나라도 네네.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해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아니 조용히 하세요. 해 이건 해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니요 제 겁니다. 누구 거를? 예? 아니 우리 거요. 제가 받은 건데 이거 받았잖아요. 예. 해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오나 얼굴 봉준님께서도 아 그걸 굳이 아 닉네임 굳이 그걸 쟤 내 열혈인데 나 이제 어디 지금 로그아웃 했는 거잖아 지금 했어 내가 그런 거 그런 거 근데 이거 구성품 이거 묻혔는데요 그냥 너무 좋은 거 같아 이거 54개 540개도 이게 똑같은 구성품인 게 좋은 거 같아요 확률 진짜 다르게 하고 네. 왜냐면은 또 5,400개 하면 또 컨솜 많은 방은 또 5,400개가 또 계속 그니까 이거 괜찮은 거 같아 기속 룬 상자 뜨고 이러면은 미쳤는데 이거는 진짜 네. 어차피 기속 룬 상자는 까면은 이제 어차피 기속 되는 거니까 그렇죠 좋은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뭐 다른 건의 사항이나 아이디어 있으실까요? 요거 하나 어차피 의견 내는 거니까 네네 지금 그 광물 서버가 지금 엄청 많이 남았다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저기 일반 서버에 파면은 해랑 헬 서버랑 달 서버가 있잖아요 네네 두 배 이벤트 느낌으로 하는 게 있는데 광물 서버를 지금 많이들 가시나요? 저는 요즘에 그 에메랄드 CK 이후로 안 가봐서 다 저희는 오늘까지도 했는데 이게 네. 신기한 게 그러니까 루나나가 말한 것처럼 남아 있더라고요 많이. 엄청 많다니까. 그 저희는 저희 길드는
그 강물 서버 안 가요. 해, 달, 두 배 이벤트로 가요. 맞죠. 그래서 생각밖에 안 가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운 서버가 지금 연령은 있는데 많이 남아 있는데 두 배 이벤트인 해랑 달 서버를 좀 많이 가지 않나. 이게 오히려 그래서 약간 좀 저희도 그렇게 캤어요. 2천 개 캤는데 해달에서 좀 많이 캤어요. 의견을 좀 이 그러면 광물 서버가 또 의미가 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 그 성태 씨 죄송한데 그거는 네. 선택이라고 그 좀 그 아가리 예, 닥치라는 예, 의견은 좀 있네요. 예. 의견이니까 의견이라서 코창콜이라고 저도 의견을 냈습니다. 예. 코창 냈습니다. 네, 네. 맵 이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맞다. 맵 이름 정하죠. 저희 진짜 맵 이름? 이름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름표 안 띄는 거요? 그게 뭐예요? 띄우자 안 띄우자. 그때 말했잖아요. 그 봉주 씨 맵 이름표. 맵에 지도에 이름표 띄우는 거. 저는 일단 없는 길만 게 다 모였으니까. 아, 맞아. 저는 없는 게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다. 예. 아,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없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게 그러니까 맵을 아예 다 그 전처럼 띄우자 그거죠. 이름표. 맵에 이름표. 이름표. 예. 그러면 뭐 없이 가죠? 없이 뭐 이름표 자유표 띄우는 거 아 그런 거 없이 네네 뭐 자유 저는 없이. 개인적으로 2주 동안 지금 강만식 때문에 게임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아니 저 킬로그 뜨자마자 스폰 치고 바로 숟가락 사리마가 많이 붙어요. 아, 네 그거는 그것도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당신 이제 오늘부터 아 준비하시고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네네 아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다 없앨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러죠. 저희가 없앨 길드는 뭐 없애고 뭐 아 그럼 선택으로? 다 같이 하죠. 대신 승리 찾을 때만 모험할 때만 그게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평상시에는 그냥 자유로 하자는 거예요? 통일로 할까요? 뭐 저는 뭐 상관없어요. 자유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자유가 오케이. 그러면 그럼 자유로 합시다. 예. 네. 예. 자기들 막 길드마다 생각한 게 달라서. 그렇지. 맞아. 없애고 싶은 길드 있어서 뭐 자유로. 아니 왜냐면 봄새의 의견이 좀 커. 왜냐면 이게 아래 길드라서 이게 맞아.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만 또 유리해지면 안 되니까. 맞아. 왜냐면 이제 또 이제 살아남는 전략일 수도 있어요. 맞아. 여기 보면 솔직히 지도에 깨방이 보이면 저는 지도 안 보고 저쪽만 갑니다. 죄송한데 저도 킬로그 뜨는 순간 전 바로 스폰 치거든요. 아니 저는 사실 저가 유로파예요. 저도 루모스 까먹었습니다. 사냥할 때만 키는 건 또 별로죠. 어떤 거야? 사냥할 때. 아 그거 이름표 보고 사람 매번 그 돌아가거든요. 아 그것도 맞긴 한데 근데 다 까먹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까먹어. 예, 계속 왔다 갔다. 그냥 자유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아예다 자유로. 예 왜냐면 또 야 사냥할 때 안 키기로 했는데 왜 또 켜져 있냐 안 아 그 안 켜져 있냐 막 이러면서 또 막 말 나오고 막 이렇게 할 거 할 것 같아서 안 킨 거 까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또 할 말 없고 그렇게 돼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비방 보탐은 맞아. 저는 강력하게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방 아 용암도요? 네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나가 그렇게 하면은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예. 네. 저희도 근데 방송 키고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 저 같은 경우에도 보스면은 딱 10분만 키고 딱 끄거든요 바로. 네네 이게 왜냐면 이게 방송 서버기도 하고 네네네네 그 방송 키기가 정 힘들면 사실은 네 보스를 안 가면 돼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김봉준 천딸이네 망했네 듣기 싫어서 안 키긴 해서 아 근데 이건 진짜예요 이거는 그래서 전 쉬어요. 아 진짜로 이거는 비꼬는 게 절대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네. 안 하면 돼서 아 잠깐 키는 것도 나쁘대 우리 지금 켜봤는데 아니 전 무서워서 못 키겠거든요. 네. 전 그래서 그냥 차라리 노방종을 하고 말지. 예. 네. 아, 일단 그럼 무조건 키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천 달이지. 아 근데 그거 솔직히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선택하는 거죠. 근데.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또 이제 또 누가 다른 사람들도 유리하게 또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 또 건의사항이 혹시 그 네네. 토요일 날 그 가요 그거 대회하는 거. 네네. 혹시 미리 좀 그 상품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상품도 이번에도 고무강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고무강과 뭐 음상자 등등 이런 것들. 음상자까지. 봐라, 그건 무조건 잘 불러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심사위원으로 네. 그 MBC PD 출신인 제 남편이 가수인데. 예, 제 남편이 네. 심사위원으로 옵니다. 혹시 뭐 인기상 이런 것도 있나요? 예, 인기상도 있습니다. 예. 인기상까지? 예. 좋네. 아 그리고 저 궁금한 거 일요일 날 그 개인전이라고 투기장 들었는데 네네네네. 그 개인전 기준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네, 개인전 똑같고요. 스페셜리스트는 네. 스페셜리스트끼리 붙습니다. 야! 그러면 몇 대 몇으로 개인전을 하는 건가요? 네, 1대1입니다. 아 그냥 그냥 한 명만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1대1입니다. 개인전이니까.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재밌겠네. 그게 무슨 말이야? 1대1입니다. 그러니까 3는 3끼리 붙고 네네네. 그냥 개인전으로 1대1 완전 1대1입니다. 1대1. 풀템전인가요? 노템전인가요? 노템전입니다. 노템전 템 다 지원해 드리고요. 네. 오. 아, 그러니까 길드당 한 명이라는 거죠? 아니 아니요. 저기 개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이제 내일 공지가 뜨거든요. 아, 개인으로. 아, 네. 아 개인으로. 아. 네네네네. 아. 그리고 같은 직업끼리 붙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도 어제 사다 그 엑셀인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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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완전 개인전으로. 네네. 완전 개인입니다. 아. 확인했습니다. 천하제일 무술대 그런 느낌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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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왔구나 드디어. 그쵸 이제 길드에 묻혀서 통나무를 내가 들고 있었다 나 억까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나오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전 좀 궁금한 게 네네 뭐 예를 들면 120명이 참가하면 그 120명 다 봐야 돼? 동시진행이지 않을까요? 동시진행? 동시진행이 안 되죠? 아 근데 뭐 다 참여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다 참여할 것 같은데? 진짜 참여 많이 다 참여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제 광대도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길드 대충 제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자유 예? 예? 다 하지 않을까? 대충 거의 다 나올 듯 나오긴 네, 대충 강연을 각 보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참여사항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네. 참여사항 아 참가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이 구성품 자체 지금 혹시 업데이트 지금 준비 중이신 건가요? 네네네.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11시까지? 오늘 근데 야무지다. 이거는 진짜 개미쳤네 진짜로. 맞습니다. 구성품 혹시 무조건 귀속이어야만 하는 거죠? 네네. 왜냐면 기속이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성태 형이랑 제가 너무 유리해져가지고 그래서 기속을 하면은 모든 BJ들이 이제 되지 않을까. 저희는 저기 자기만 딱 가지실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팔아 먹어야 돼가지고 저희 예전에 그 뭐 말씀드린 그 투기장 좀 많이 참여하거나 우승하면 뭐 스리 조금 그거 준다 했는데 저희가 우승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스리 조금 뭐 힌트라던가 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맞아.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도 힌트라서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있나 보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무조건 있나 보네 진짜. 도대체 얼마나 죽었길래 이렇게 집착을? 그러니까. 이쪽 얼마나 죽었어요? 지금 보스 구경도 못 했는데. 뭐가 있긴 한가 보네. 깨박씨. 예. 좀 우지세요. 이거를 잠깐만. 그러면은 이게 개인전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그냥 길드당 네. 인원을 둘까?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네. 개인전으로 하면 저는 128강부터 시작한다는 마인드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치면 또 솔풀들도 못 나오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한 게 동시 진행이 될지 어디에 딱 정해가지고 동시 진행이 힘드니까요. 그러면 개인 그 길드당 그러면
길드당 클래스별 클래스가 네 개잖아요. 네. 클래스가 네 개고 클래스당 두 명씩 그럼 나오면 되겠다. 오. 아 뭐 길드당 두 명. 전사 뭐 이런 식. 전사 둘, 법사 둘. 와 그렇게. 응응응. 여자요? 전사가 하면. 아니면은 진짜 뭐 이틀을 나눠가지고 예선전 하루 하고 본선 하루 하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뭐 보실 분들은 보고. 그런가? 예, 하실 분들하고 왜냐면 네.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간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가? 아니 근데 그건... 그거 있긴 해요.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예선전 막 248강 그다음 막 1000 몇강 그거 어떻게 했냐면 그 대진표를 며칠 전에 줘요. 그래가지고 그거 1대1 뜨고 나서 이겼습니다 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또 누나가 이렇게 대진표를 짜놔요. 그래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또 붓고 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본선은 일요일날 어 그렇게 해서 모인 32명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은 목금 토 일 그러니까 의견인 거예요 의견은. 어, 그럼 제가 진짜 괜찮은 의견인 것 같아. 뭐 몇 시에 몇 시에 밀밭으로 나와라 뭐 이런 것도 재밌고. 본선을 그러면은 확실히 날짜를 정해주면은 그 전에 예선전 날짜를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노템전이라서 이제 그 노템전 템이 좀 문제긴 한데. 아 템은 그냥 만들어 놓고 복사하면 쭉 복사하면 돼서 그 상관은 없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네 밀반성 따라와. 그렇죠 무조건 방송 켜고 해야죠. 네. 아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구경하는 사람은 구경하는 거고 그때. 그런 식으로 오케이. 해가지고 네. 그거 좀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제일 시원하고 영양가 있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질추님이랑 또 2차 회의를 해야 돼서 네. 여러분은 네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은 네. 어, 예. 저 하나만 딱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 그 지금 딱 14명 됐잖아요. 길드당 14명 제한이 됐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은 연합 없이 쭉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확인했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성태씨 네네. 저 이런 말씀 좀 드리기만 하는데 추 두 명 뽑았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추 두 명 뽑았습니다. 혹시 아, 누구 뽑았어요? 저 어리랑 지상이 뽑았습니다. 아이고 내실을 뽑은 거 아니에요? 지상이를 뽑은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럼 내실 잘 돼 있는 사람 뽑았죠. 내실이란 내시요. 내시. 아 내시. 내시? 지상이 내시라니요. 내시라니. 이제 저희 저희는 이제 곧 사랑의 짝대기 갑니다. 저희 7추 7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랑의 짝대기 밸런스 게임을 7추 7찌 갑니다. 미팅하시면 아... 되겠네. 거기 7추예요? 네, 저희 7추 7찌. 아, 아 그래요?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좋은데. 어, 맞네. 어, 우리보다 좋은 것 같아. 저 본색이 한마디 해도 될까요? 예. 네. 예. 저 무적단 끝나고 면접 끝나고 벚꽃단 아, 지금 아, 그렇지. 좋지. 좋아. 홍보 좋아. 좋아. 아, 홍보 좋아. 광대 길드 길드원 항시 모집합니다. 저도 그 건의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티켓으로 도구를 수리해 줄 하는 건 어려울까요? 티켓으로 조만간에 로나를 바꿀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아, 되겠습니다. 네네네. 나머지네. 티켓으로요? 네. 로나 팀. 네. 로망입니다. 저희는 네? 아직 연합 해체하라는 소식을 못 들어서 해체 안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해체해야 되는 거 맞으실까요? 아. 저희는 로망? 해체를 할까요? 로망 물산 로망 푸드 이렇게 연합하고 있는데. 네네네네. 근데 사실상 한 길드 아닌가요? 아, 네 맞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은 차라리 하나로 합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러면은 해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 돈 때문에 아 돈 때문에 아나 이해했어. 아니 저기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마지막 부탁을 드리자면 진짜. 고생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제발 스리꽃만 떠주시면 제가 정말 2주 동안 게임을 못하고 있어서 마지막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아도 그렇고 깨방님도 그렇고 아니 3에 대한 그게
난 어 맞다고 생각해. 그렇지. 근데 길만 또 길도 마스터잖아. 맞아 맞아. 어쨌든 죽겠습니다. 작업을 보는데 제가 룬 작업이 더 안 돼 있어요. 오하라 개방이나 API 지금 노리고 있고. 어 맞아 맞아. 만식이 형님 만식이도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 맞아 맞아. 만식이도 그렇고. 저 죄송한데. 아 예. 체념했고요. 맞아. 나오는 거고. 네. 이해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스타트업에 그거 정해주시면 그게 딱 좋을 것 같은데 그 스타트업에 그 아 네네 정해져 있고요. 아 정해져 있습니까? 네, 네 정해져 있고 이미 다 골랐습니다. 저번에 방송에서 방송에서 아. 방송 키고 골라가지고 아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리스트업은 다 돼 있고 네. 그게 스킨만 업데이트되면은 되는데 네. 지금 그 설명을 딱 드리면 네. 스킨을 업데이트하면 하는 거에 있어서 리소스 팩 리소스 용량이 들어가요. 네네네네. 여러분 이게 마크에 접속하시면 리소스 팩 적용 완료라면서 리소스 팩을 다운로드 받잖아요. 처음에 접속하면은 네네네네. 그게 용량 한정이 있습니다. 용량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용량 한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뭐 스킬도 쓰는 거 용량이 들어가고 뭐도 용량이 들어가고 뭐도 용량이 들어가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뭐 이것저것 뭐 시스템 한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에 이제 리소스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스킨은 이제 아무래도 제일 뒤란 말이에요. 뒤 순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주황이도 처음에는 막 움직이다가 움직이는 거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스킨이 아무래도 제일 후반 순이다 싶어서 스킨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리소스 그거 부족할 수 있다라는 어? 판단에. 어 잠시만요. 그 봉준이가 말한 건 그 초대권 스타터팩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는데 갑자기 뭐 아~ 이상한 스타터팩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 갑자기 주황이가 왜 움직이나. 아 미안해. 예예예. 예, 예, 예. 노란으로 말하는 거는 예, 그 시즌 1 스타터팩. 나는 그거 얘기하는 거야. 봉준이가 말한 거는 그 초대권 스타터팩. 그래서 갑자기 주황이가 왜 움직이는 걸 내가 왜 들어야 되지? 막 이런. 아니 나는 성태가 얘기한 그거 스킨 그거 그 달라는 건 줄 알고. 지금 말이 지금 달라. 달라요. 달라. 아 죄송해요. 나 성태가 달라는 거 그거 달라는 건 줄 알았어. 네. 그거 근데 성태가 얘기한 그 스킨은. 아 네네네. 그거 때문에 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정준이가 말한 그 스타트업 그거 7777이래요. 7777. 아, 네. 7777로 딱 시작. 네, 맞아. 네, 그리고 네, 야, 저희 다 같이 좀 즐기자는 형식으로 네. 한번 시간 정해서 주황의 레이드 한 번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네. 어, 다 같이 즐기자는 의미에서 던전을 만들어야 돼요. 아, 주황의 네, 레이드? 네, 네. 몇 백이 듭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아니 근데 만들 거예요. 오. 아, 씹새끼야. 네, 알겠습니다. 아, 이 새끼 진짜 재밌는 예. 새끼라서. 아, 그 던전을 예. 제가 안 그래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아, 러나 님. 응? 죄송한데 아, 혹시 디코 봤어. 저 그리고 제가 그 컨텐츠 이런 건데 저희 길래서 계속 말 나온 거긴 하거든요. 워크맨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냥 모든 직업이 보면 네 그 사냥꾼이 뭐 힘들고 공부가 힘들고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지원이 가능한지 하루 정도? 아, 그거 잠깐만 그거 나 지금 질추님이랑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네. 그거 나중에 얘기 가능할까요? 급한 아, 건가요? 아니야 아니, 급한 건 아니라 나중에 아, 한번 아.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잘 시방이야. 네. 시험 못 잘라. 매포야? 공수들은 한 시간 있어. 40퍼. 오케이. 와봐. 어 나 빠프 걸었는데. 또 와줘. 영정 프리스트. 이거 뭐야지 파티 남는 거 들어가요 그냥? 응. 나 물약 빨 거야. 뒤에 있어요. 나 물약 빨 거야. 한 시라인 공수 지금 스턴 걸었어. 네. 왜 공수라인 자르는 줄? 나 힐 가능? 리스비 언니. 어딨어? 나 죽었어? 문장 한시? 아 오리꽁도 죽어 상원이도 다 죽었어 상원도 죽었어 현재 공수란 다 자르긴 했어 존나게 피 빠뽀 존나게 피 지금 빠뽀 죽였어 잘랐어 얘들아 블랙업 여기까지 5분만 갔다 올게 얘들아 미안해 잠시만 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네. 네. 잘랐어 나 검겨 들어왔다 검겨 들어왔나? 검겨 11시 나 12시에 죽었어 12시 몇? 보스피 어느 정도였어? 보스피 지금 30 30에서 40파이 공격 좀 자르고 올게 힐러 하나 잘랐고 나 스턴 12시 벽 죽었어요
검색어. 그럼 저희 다시 한번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구에서 모여야 될 듯? 안녕. 나 한 명만 최대한 잘라보고 이거 지면줄 챙겨야 될 듯? 응? 이거 30퍼 야 무조건 공개니까 나는 그냥 루틴만 볼게 뺏는 것만 네 넘겨 전화 위로 올라가면 내가 거기 딱 화단을 쏴볼게 핑퐁 태웠다 좀 세지겠다 블랙워크 빠뽀 지금 무적정 가요? 공이야 나 무창정 가는 중 나 입구 가고 있. 응. 나 안 맞아.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야 우리 무창조 라인에 있는 애들 나 뒤에 좀 봐줘 도자. 네. 나도 안 맞아. 나 안에 가서 피 좀 보고 올게. 확인. 응. 가자 가자 가자. 우리 무창조냐? 아 무창조네 많아 우리. 누가 한 명 숨어 있다. 아 민트님이시네. 나는 안마다 왔고 지금. 응. 그 문 쪽 조심. 문에 개선문에 있다. 개선문에 누가 있어? 도깨비. 도깨비. 보스피 한 20. 11시 쪽에서 치고 있다. 1시 쪽, 1시 쪽. 네. 나는 그냥 기둥이 올라오는 전 전화만 볼 거예요. 아. 안마당에 다 왔어. 오면 한번 네. 쓸자. 어. 지금 한시 쪽에 있어 공겨.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말해줘. 가운데.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위에 내려와줘. 병원이랑. 고. 들어갈게. 네. 한시 쪽에서 치는 중 한시. 한시고. 바로 푸시할게. 네. 센터로에서 가면 될 거예요. 네. 12시에 공수 라인 걸었어. 12시 쪽. 갈게. 보스키 좀 왼쪽. 보스피 15퍼야. 11시. 로시야 나 그 의자 뒤에 죽었다. 어 빅미야 나 휠 씹혔어. 나 중앙이 나 죽었어 다시 가. 나 죽어서 죽었습니다. 우리 많이 죽었어. 보스피 20. 그리고 너무 안 좋다. 다시 가자 이번 혹 그 도깨비 들어갈 거 아니야. 아 도깨비 들어갔다 입구에. 아예 묻힐 거 묻혀. 아직 안마당에 들어가면 딱 타이밍 좋은데. 나 안마당에서 뭐였어? 얘도 개비랑 싸울 듯 조만간 왔어. 나 상대 공수 쪽 라인에 못 걸 것 같으니까 앞라인 때릴게 그냥. 어. 얘네들 도깨비랑 싸운다? 입구에서? 네. 보스는 안 치고 있다? 보스 안 시죠. 보스 치고는 내가 하는 안 시. 입구에서 싸우고 있다. 입구에서. 전시 몇 퍼야? 아 15퍼. 도깨비가 치는 중 이번에는. 아. 검겨 쓸렸어? 아니 범계 제 입구로 나갔어 일부러 아 오케이 우리 입구 쪽에 모이지 말고 일단 기둥 쪽에 모여 위에 기둥 네네 네. 지금 저기 루팀 확정이라 우리가 들어가기를 봐주는 바라는 듯 느낌이 저 조금 늦어요 무창종 깨방님 꼬장 이거 무조건 전화 루팀이야 이제 무창전에 한 명 꼬장 뿌리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공격 들어올 때 들어와야 될 때 할 거면 쟤네가 결국 들어올 것 같긴 하. 성태형이 보스 체크 계속 하는 중. 마당. 리코. 아. 얘네 안마당 있지 않니? 나 기둥으로 갈게 기둥으로. 뒷마당. 기둥을 못 올라가가지고 내가. 뒷마당 간다. 기둥에 올라왔는데 안마당 뒤쪽에 있어 뒤쪽에. 안마당은 올라 안마당은 올라가 되는 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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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그 기둥으로 와. 기둥으로 와. 기둥으로 와. 쟤네들 뒤 뒤에 있어. 그 텔포 뒤 텔포 뒤. 텔포 뒤에 있다. 뒷마당 있지 뒷마당. 이거 인원수 딸려가지고 저기 뭐야 검기하고 들어가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될 듯. 일단 들어가는 거 검겨 들어가는 거 보고 검겨 루팅권이니까 검겨부터 쓸자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도깨비가 루팅하는 걸 어차피 트아리가 먹튀 되잖아 네네 어 그렇게 해서 검겨 수를 줄이자고 너 피체크 돼? 트아리? 피체크 얘는 안 치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짤들만 놓고 있어 짤들만 결국에 어차피 우리도 그냥 존나 버텨 딜교도 하지마 그냥
검격이 어째 들어갈 거야 이거 나중에. 입구 쪽에서 싸우는 듯? 검겨 전화 들었을 거죠? 다시 나간다. 얘네 한번 우르르 할 듯? 안식형 뭐야? 보스 상황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을 듯? 보스는 이제 두깨비 쩌리들이 그 나머지 라인들이 치고 있고 매퍼네 체크했어. 매퍼네. 아 근데 매퍼 체크는 안 돼. 아 오케이 하긴. 그냥 들어가기 전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듯. 오케이. 성태형이 피체크했고 상황 보고도 알아서 들어갈 듯? 오케이 오케이. 김성태 아직 뒷마당 여유 있나봐. 김성태 들어갔어? 한 번 더 체크하러 온다 김성태. 김성태 간보는 중 계속. 좀 여유 있나 본데 성태요. 오스피 오퍼야 오퍼. 김성태 오퍼? 뒷마당. 오케이. 얘네 3퍼 때 들어올 생각인데. 아. 어? 일로 그 개막이. 눈앞에 전화 이만이 보이면 먼저 좀 긁어주면 좋을 듯. 전화 이만이? 어 만약에 싸우게 되면. 전화 죽이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 알겠네요. 보스피 체크 돼? 오퍼 오퍼. 아 안 치고 있지? 안 치고 있어? 안 치고 있어 안 치고 있어. 아 하긴. 전화 아 이제 들어갔다? 이제 들어갔다 쟤네들? 쟤네들 들어갔다 검경? 오케이. 우리 앞마당으로 모이자. 킬로그 보고 들어가자. 지금 들어와줘 들어와줘 들어와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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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바로 뒤치면 돼. 오케이. 뒤쳐서 얘네 전투 시작하고 피 좀 까이면 둘 다 덮자고. 네. 김성태 들어. 지금 한 명 너무 늦게 들어갔는데? 12시 방향 보스 우리 중앙이야. 중앙 왼쪽 돌자 왼쪽. 왼쪽 왼쪽으로 검벽아 나온다. 형 아, 죽었어요. 얘네 무리 못할 거거든. 중앙에 얘네들. 우리 킬로가 안 좋다. 우리 살짝 빼면 될 것 같은데. 보스 피 체크하고 있네. 트하라 트하라 보스. 아니 안 치고 있어 안 치고 있어 안 치고 있어. 아 보고 싸우지 있어. 말고 그냥 숨어봐. 죽은 사람 달려가고. 보스 이제 4퍼 정도래. 전화가 나 자르러 왔다. 낙연자한다 전화. 도깨비 들어왔다. 전화 죽었어. 트하리 숨어서 숨어봐. 도깨비 들어갔다 도깨비. 체크는 안 되지. 피체크 4퍼 정도. 4퍼 오케이. 안 치고 있어. 안 치고 있어. 안 치고 있어. 안 치고 있어. 치는 거 체크 돼 내가. 얘도 쉽게 치네. 도깨비가 짤딜 넣고 있다. 치고 있다 도깨비가. 오케이 이게 3퍼 보스 3퍼 3퍼 하긴 이해 3퍼 하긴. 검견은 검견은 모르겠어. 12시 쪽에 있다? 12시 쪽에 있다. 아 보스 12시. 어 뭐야 계속 치는데 계속 친다. 준비해야 돼. 어 들어와 줘야 돼 바로. 안겨 죽어. 그리고 뒷마당에 애들 많다. 우리 다 들어왔어. 검견 들어왔다. 아 반쯤 죽었고. 검견 이거 많이 없어. 검견 루틴파 나는 사람 있나 전화 말고? 1퍼, 2퍼. 보스 고 친다 이제. 안돼. 안 친다 얘네들 근데. 지금 싸우면 안돼. 지금 싸우면 안돼. 야야 왼쪽 벽으로 붙어 9시로. 네. 9시로 붙어. 9시로 붙어. 9시 붙어. 경기랑 붙지 마. 몸무 잡아. 몸무 잡아. 김성태 피체크하러 왔다. 어. 성태 이만이. 검격아 우리 뒤에서 아마 쪼일 거야. 야 너나 성태 이만이 사태야. 김성태 온다. 침묵 침묵. 그 기둥이 사서 해야 돼. 나 이거. 보스 옆에서 죽었다. 보스요? 나 힐 가능하나 언니? 아이고 나도 죽었어. 내부 다 죽었어. 어. 도깨비야 밀로 온다. 도깨비 밀로 온다. 칠란다 보스. 도
12시지만 보스 12시? 먹으려고 한다. 아 맞다 보스 12시죠? 보스 아무도 안 친다. 양견님. 어려. 가자. 보스 중앙에 있다. 보는 중. 바나가 먹고 칠 생각한다 지금. 피는? 치고 있어, 치고 있어. 거의 죽어, 거의 죽었어 이제. 자꾸 죽여야 될 때 내가. 내가 봐. 먹고 있고. 전화가 먹을 거야. 중앙에 있어 중앙. 아직 안 죽었다. 아 게임이 다 밀렸나? 아직 안 죽었다. 이제 죽었다. 중앙에 있다. 완전 중앙. 다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야 돼, 중앙에. 확인, 확인. 들어가면 기둥이 올라갔다. 어, 기둥이 올라갔다. 야, 때리는 중, 때리는 중. 전화 때리는 중. 전화 내려갔어. 천천히 해봐. 전화 내려갔어. 12시로, 12시로, 12시. 어, 11시, 11시, 11시. 아, 11시, 11시. 그 기둥이 올라갔다. 이거 막았어, 막았어. 내려 막았어. 전화기 못 따라와. 6시, 6시. 전화 다시 올라왔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배를 못해. 계속 막아봐, 계속 막아봐. 전화 내려왔다, 11시, 11시. 내려갔어? 기다려봐. 야 먹었는데 씨발 미치 잠깐만 입구 쪽 막아줘 입구 쪽 막아줘 지금 아, 밀어 블랙. 아 씨발 입구 아, 어디로 어디로? 블랙워크 입구, 어디 입구, 어디 입구, 어디 블랙워크. 어디로 갔어?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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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아 나갔어 끝났어 아 어카트 아, 죽었어? 아 개까비 아 까비 아쉽다 까비 까비 아, 나 진짜 오는 거. 어, 근데 나 이거 실은 여섯 개 먹었는데 이거 누구 거지? 먹어. 그건 뭐야? 버스가 앞서서 굳이 노려줄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왜야지 회의 끝나고 오신 건가요? 아니 이제 가야 돼 면접하러 가야 돼. 아, 이제 면접 진행 가능. 아니 근데 저 이거 보스방 그 바깥에서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뭐야지? 그 돌려달라는데요. 그 채팅창이 어린님이 먹었나봐요? 검격 네. 어린님이 어디 검격 아니야? 맞아 이번에 들어가. 아 차라리 아. 존나 까비. 그 마지막에 워크한테 죽었냐? 아 내가 나가서 까비. 이제 진주 모자라가지고 죽었어. 뭐야지 아, 이거 좀 결정해 주십시오. 아 줘 줘.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필명이 견제 잘해가지고 내가 그냥 진주 안 써도 됐을 듯. 아니 전화가 그 내렸는데 다시 올라온 거 또 내렸는데. 어. 아, 저도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제 계속 올라오니까 전화가 아 그냥 보스피 체크 계속 하는 게 빡이네. 형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가 그냥 진짜 아끼고 형 믿고 했어 됐을. 아 아깝다 씨. 까비. 아 뭐야. 까비. 미안해 면접자 한 명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여섯 분이에요. 가자. 네. 한 명 면접 잘하시네. 까비. 또 이제 무야지 오셔서 면접 곧 들어갈게요.